아, 승강호! 승강호! 슈퍼노바! 잠깐만, 슈퍼노바요? 오늘 상이야, 근데. 파트 하실지 너무 기대돼요. 그 사건은 다가와, 아, 오해, 거기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야, 저거 진짜 궁금하다. 야, 근데 이승기 씨가 또 부럽지가 않아요. 아니, 아니, 아, 승기 형의 부럽지 않아, 이거. 아니, 상상이 안 가는. 그죠? 예. 근데, 아, 나는 로이킴 씨의 나와 같다면이 아예 예상이 안 가요. 아. 아, 이게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저 노래는 좀 닭 잡는 목소리가 나요. 그죠? 어. 한번 보여주세요. 뭐, 그때 헐, 이런 목소리가 나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와, 아, 상대가 강해. 나와 같다면. 일단 선곡을 난 잘 모르겠어요. 야, 정용화 씨 러브포엠. 린 씨가 에즈원 노래 부르는 건 굉장히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잘 맞아요. 야, 근데 진짜 너무 다 명곡들이다, 진짜. 어. 자, 난이도는 조금 더 올라갔지만 네. 여러분들 한번 귀를 쫑긋 세우시고 이분들의 무대를 한번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2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진자의 1%를 찾아라, 싱크로 유! 아, 너무 기대된다. 네. 나오셨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랑, 이런 행복 싶다 했었죠. 이런 이제 모르겠다. 아니야, 모르면 안 돼요. 이런 추억 이제 모르겠어. 내게 쉽게 올리었죠. 눈물조차 울음조차 닿지 못한 나 정말로 울면 내가 그대 보내준 것 같아서.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너무 좋은데? 와. 아, 너무 좋다. I'm like some kind of super. 이거 너무 기대돼. Watch out. Look at me go. 재미전 boy. Look at me go. 재미전 boy. It's a core. So ha ha ha.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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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문이 열려. 서로의 존재를 느껴 마치 디스코. 나 잡는 너, 너 누구야? 야, 이거 아, 이게 다야? 야, 이거 이게 다야? 뒤에 궁금했는데. 와. 야, 이거 묘한 매력 있네. 아, 강규현 씨 정말 훌륭한 래퍼입니다. 진짜 웃기다. 이 사운드랑 매치가 안 돼요. 아예 안 어울려.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와, 이거 모르겠다. 어렵다.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와, 이야, 이거 어렵다, 어렵다. 좋다. 어려워. 와, 이거 생각이 많아지네. 와. 아, 이거는 어렵다. 아, 왜 이렇게 어려워지지? 또 이렇게 낮은 부분을 했을까? 그러니까 더 헷갈리게. 아. 그렇죠. 더 어려워졌어. 가슴을 만나.
스타일로 부르나? 변함없이 그대 곁을 지켜왔지만 그땐 지나버린 사랑 그 안에만 사는 걸. 아, 다 가짜 같지? 30초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야,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들을 수 있겠다. 이제 판별 가능한데 하면 끝나요. 네. 아 근데 로이킴 씨랑 정용화 씨 같은 사람 아니에요? 들리기에는 또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와. 자, 어쨌든 지금 추리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린 한번 볼게요. 자, 린이 진짜다.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아! 아! 없어요. 이번에는 좀 통했네요. 야, 이거 1라운드에서는 올블인데. 이거 확실한 게. 왜요? 1라운드 때 저희가 라이브를 딱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AI가 가소로워. 진짜. 아, 가소로워. 네. 그쵸, 그쵸. 그리고 약간 그 데뷔하고 초창기 데이터로 만든 AI. 예. 뭔가 느낌 자체가 그냥, 요즘 느낌의 린 씨가 아니었다. 예, 20대 린 목소리였어요. 좋습니다. 올 패스. 네. 자, 좋습니다. 다음은 이승기 씨. 이승기 씨를. 자, 진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작진에서 두 탕 정도 뛰라고 한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나왔는데 첫 회 이렇게 어렵게 모셨는데 어렵게 나왔는데 첫 회 때 이미 스폰나 사랑으로 질러준 곡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냥 좀 약간 속이기 쉬운 대화하듯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곡을 선택을 해서 라이브로 좀 AI처럼 부르지 않았나. 저도 이 노래가 박자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승기 형이 성격이 승부욕이 있어.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AI처럼 딱딱딱 해야겠다. 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 노래 박자 완벽하게 해야겠다라는 느낌. 그게 여기 보였다는 얘기군요. 보였습니다. 아, 좋아요. 저는 완전 AI 같은 느낌. 그쵸? 완전. 오늘 저랑 나다 씨랑 다. 네. 완전 AI. 두 분이 좀 의견 일치했네요. 그죠? 네. 일단 세 분 진짜일 것 같은 걸 한번 여러분께 여쭤봤는데 자 다음은 정용화 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용화 씨 진짜다. 일단 정용화 씨는 진짜가 맞는 거죠. 자 지금 조나단은 왜 AI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완벽해요. 봐봐요. 저 외모에 저 이렇게까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신은 없어요. 저걸 라이브 보면은 너무 안 맞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백지영 씨 어땠습니까? AI다. 왜냐면 1라운드랑 너무 비슷했어요. 그래요. 프로그램으로 따지면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입력값이랑 출력값이 똑같아요. 뭐 아니면 죄송합니다. 예. 이적 씨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찍는 거죠. 근데 아니 정무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이나 안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는 뒤에 서 있을 것이냐. 나올 것이냐. 아, 이번엔 나왔다. 네. 좋아요. 자 일단 장기야, 자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설정하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맞아. 자 유일하게 지금 진짜라고 누르셨는데 왜 진짜인 것 같아요? 진짜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좀 급하게 누르고 얘기를 아니 따라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서 좀 급하게. 그래서 좀 제 인간미가 좀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지 않나. 네. 저는 이거 좀 공교롭게 오늘 저의 또 가까운. 저의 과의 후배예요. 그렇지. 직속 후배. 이 친구가 이런데 잘 안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또 너무 꽉 막혀 있어 보이긴 싫어하기 때문에 허락은 해주는 스타일이에요. 나오는 그치. 건 부담스럽고 출연은. 그렇지만 또 허락을 안 하는 성격까지는 아니죠.